안녕하세요. 루비건 채식요리학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콩절기떡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맞게 물에 불려 소금간 하지 않고 2회 빻은 쌀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서리태는 넉넉히 반나절 이상 불린 것을 준비했습니다. 요구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에 불린 서리태는 삶거나 쪄서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둘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깔끔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찌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도 쪄서 하는 법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3번에 서리태의 반은 바닥에 골고루 펴서 4번에 나머지 서리태는 쌀가루와 섞어 앉히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콩살기떡의 경우 한 번만 뒤집어 제출할 것이므로 콩이 윗면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바닥에 깔아주셔야 합니다. 콩의 간격은 1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본격적으로 콩살기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솥에 물을 반 정도 받아 끓여줍니다. 이때 뜨거운 물을 받으면 빠르게 끓일 수 있습니다.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콩을 넣어줍니다. 잘 익을 수 있도록 펼쳐줍니다. 물솥에 김이 오르면 콩을 넣은 찜기를 올려줍니다. 뚜껑을 덮고 15분 정도 익혀줍니다. 더욱 맛있게 드시려면 5분 정도 약불에서 뜸들여줍니다. 다 익은 콩은 키친타올이나 면보에 펼쳐서 식혀줍니다.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콩설기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콩이 익는 15분 동안에 쌀가루의 1%인 소금 7g과 쌀가루의 10%인 설탕 70g을 계량합니다. 이 양은 공식으로 소금이 들어간다면 1%, 설탕이 들어간다면 10%의 양을 계량해 주시면 됩니다. 찜 시트를 찜기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실리콘 시루미보다 약간 더 크게 자르시면 편하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동그랗게 잘라줍니다. 콩이 식으면 찜통에 찜 시트를 깔고 그 다음 실리콘 시루미을 깔아준 뒤 콩의 절반을 얹어줍니다. 1cm 간격으로 정갈하게 놓으면 완성품 모양이 깔끔합니다. 맵쌀가루 700g에 소금과 물 7큰술을 넣어줍니다. 쌀가루의 수분량에 따라 물 양이 달라지므로 한 번에 모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저로 가볍게 섞은 뒤 손으로 비벼 수분을 골고루 퍼뜨립니다. 이때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물을 조금 더 추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쌀가루를 주먹으로 쥐었다 폈을 때 뭉쳐져 있고 던져 보았을 때 세 번 만에 깨지는 정도가 적당한 물주기 상태입니다. 위생 점수가 있으므로 중간중간에 행주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을 준 쌀가루를 체에 내려줍니다. 쌀가루를 한 번 더 체에 내려줍니다. 두 번 내리면 조금 더 부드러운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 시간이 촉박하다면 한 번만 내려주셔도 됩니다. 설탕을 넣고 가볍게 섞어줍니다. 남은 콩을 모두 넣어 섞어줍니다. 가볍게 섞어주셔야 합니다. 콩을
뚜껑을 깔아둔 찜기에 올려줍니다. 한 곳에 뭉치지 않게 골고루 얹어줍니다. 콩을 예쁘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힘을 뺀 손으로 골고루 퍼뜨려준 뒤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밑면을 고르게 정리해줍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누르면서 정리하면 떡이 익지 않을 수 있으므로 힘을 최대한 빼고 진행합니다. 떡이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사방으로 늘려 이격을 줍니다. 김이 오른 찜통에 뚜껑을 덮고 20분간 쪄줍니다. 더욱 맛있게 드시려면 5분 뜸들여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이격을 준 뒤 접시에 뒤집어줍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찜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시루미츠 천천히 한 겹씩 제거합니다.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떡 제조 기능사 실기 콩설기 떡 제조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